저희가 B지? 오케이, 17호이고요. 그래서 선생님 100점 받은 거 잘 받았고요. 우리가 S7. 자, 이건 인정부터요. 오케이, 어딘지 묻고 어디 있다고 대답해 주는 걸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가 어딨니 하고 싶으면 Where is he? 이거. Where is he? 그래서 where의 뜻은 그렇죠. 어디, 어디에. 장소가 궁금할 때 쓰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is의 뜻은 be 동사의 뜻은 계속 얘기해도 선생님이 두 개가 있다고. 뭐 아니에요, 뭐? 오케이. 이다 아니면 있다.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은 묻는 문장이니까 in이 아니면 in 있니? 둘 중에 하나겠죠? 오케이. 뭐가 될, 둘 중에 뭐가 될지는 전체 문장을 보면 될 것 같고요. 키의 뜻은? 그는 어떤 남자 한 명을 키라고, 키라고 하죠. 그러면 그는 어디에 있냐? 그는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이 뜻이 아니고 뭐다? 여기서 이 뜻으로 쓰였다. 있다의 뜻으로. 원래는 뭐였는데? 원래는 있다인데 묻는 문장이니까 의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묻는다? Where is he? Where is 뒤에다가 뭘 바꿔놓으면 뭐 Where is your book? 한 뭐예요? Where is your book? 이 최고 의미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는 여러 개가 올 수가 없어. 몇 개가 온다? 한 명 또는 한 개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만약에 여러 개가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는 이거 대신에 where are 써야 됩니다. where are 그것들 어디 있냐고 where are they 이렇게. where is니까 어디에 한 개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한 개나 한 명이 여러 개면 where are로 바꿨어야 돼요. is나 are나 다 무슨 동사? 그렇죠, be 동사죠. 그건 5학년이 자랑이 아닙니다. 또 BD가 헷갈린다. 이건 네가 그동안 얼마나 쓰기를 대충 했는지 보여주는 거야. 그는 책상에다 대충 했어요. He's in the restroom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요? He's in the restaurant. 레스트룸이 아니고 레스토랑이라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He's in the restaurant. 오케이, 그래서 he's in the restaurant. 오케이. 그래서 he's는 뭐의 줄임말이고 he is의 줄임말이고 그 다음에 restaurant는 식당 무슨 시 어떤 시 아니죠 이런 시도 무엇이니까 in의 뜻은 뭐뭐 안에 뭐뭐 속에 그 다음에 is는 무슨 뜻이랑 무슨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그는 식당 안에 있다야. 그는 식당 안에 있다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 뜻이 아니고 이 뜻이 된 거죠. In the restaurant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뭐라고 불렀어? Where is he? 그렇죠. Where he is야. Where is he야? Is he 하니까 묻는 느낌 들어. He is 하니까 묻는 느낌 들어. 그래서 어디에 is he 있니? 라고 묻는 말이 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is he를 다시 뭐로 바꿔주면 he is로 바꿔주면 묻지 않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in the restaurant.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 rest. 그러면 au가 무슨 소리 되겠어? au가 au는 뭐 된다? o 된다. 이렇게 합쳐서 요렇게 하면 talk, rest talk. 그 다음에 run to. 얘가 무슨 소리 낸 거야? run, run, run to 아니고 run, rest run. 얘가 okay. He's in the restaurant. 그래서 그는 어디 있니? 라고 물었더니 어디에 있으니까 식당에 있으니까 뭐라 그래? 그는 어디 있니? 그는 어디 있니?
그는 어디니부터 그는 어디니? Where is he? 했더니 He's in the restaurant. He's in the restaurant.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디 속에? Where is he? Where is he?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을 때 Where is he? Where is he? 그랬더니 그는 이번에는 박물관에 있대요. He's in the museum. He's in the museum.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 New. The museum. Museum 쓸 수 있죠? 이번에 썼죠? 시험에서. 다 썼죠? Museum. 됐습니까? 자, 선생님, 지금은 말로는 아주 4학년이니까, 5학년인데도 뮤지엄으로 쓰고 이러면 안 돼요. 됐습니까? 나 in the museum. He's in the museum.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어디 있는지 묻고, 그는 박물관에 있다라고 대답해 볼까요? 그는 어디 있니? Where is he? 했더니, 박물관에 있어요. He's in the museum. He's in the museum. 자, 이번에는 그 여자 어디 갔냐 합니다. Where is she? Where is she? 여자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니까 이번엔 she로 바꾸죠. She, where is she? 그랬더니 병원에 있대요. She's in the hospital. 그렇죠. She's in the... 여기까지 소리가? House. 그렇죠? House. 그럼 얘는 P. Hospital. Hospital. She's in the hospital. She's in the hospital. Where? 잠깐만 기다려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어디에? Where? Where? 그래서 너 어디 가고 있는 중이니?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Hey, 그는 어디 있니? Where is he? Where is he? 니네 아빠 어디 있니? Where is your father? Where is your dad?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공원은? 파크. 파크 하면 되죠. 파크. 많은 사람들이 그 공원에서 배드민턴 칩니다. Many people play badminton in the par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박물관은? 무세움 아니고요. 뮤지움. 뮤지 뮤지엄 선생님은 외우기 힘들어서 무세움이라고 외웠어요. 무세움. 뮤지엄. 뭐 또 서희는 서희 방법이 있겠지 뭐. 선생님이 그렇게 했다고.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 박물관에 갔어요. I went to the museum. 나는 보았습니다. I saw 많은 아름다운 그림들을 Lots of beautiful paintings. Lots of beautiful paintings. Okay. Museum. 그 다음에 음식점은? Restaurant. Restaurant 쓰기 되게 어려워, 그치? 그다음에 우리는? Rest. 그 다음에 to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얘가 O 됐어요. O. AU가 O 됐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됐다? To. Rest to. 그 다음에 run to. 됐습니까? That's one. 그래서 나는 그를 그 식당에서 만났어요. I met him. Him은 만나지 마시고요. I met him. At. I met him at the restaurant. I met him at the restaurant. Restaurant. Okay, 그 다음에 병원은? Hospital. Okay, 아까의 소리가? Hospital. Hospital. P.
스타. 그니까 집에서 소리가 연습할 때 하스피터 이런 식으로 쓰기 연습하란 말이야. 소리를 나누어서. 됐습니까? 하스피탈. 하스피탈. 오케이. 그래서 도서관은 library. 뭐라고요?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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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아이가 아이들에서 live.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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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래서 나는 방과 후에 도서관에 갑니다.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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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